예, 다음 뉴스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국민 대부분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집값이 지금 정부에서만 올랐냐며 과거 정부 탓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민이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국민들 다수가 그 정책에 대해서 현재 그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 실장이 시세 차익 8억여 원을 본 것으로 알려진 반포 아파트 처분을 두고는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안 올랐습니까? 어느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네, 수고. 노 실장은 또 이른바 똘똘한 한채 논란도 부인했습니다. 사실 뭐 똘똘하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10평짜리입니다. 다주택자인 김조원 전 민정수석에게 한 채를 팔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퉜다는 의혹에 대해선 노 실장은 부인했지만 당시 민정수석과 왜 싸웠습니까? 싸운 적 없습니다. 동석했던 김혜숙 인사수석은 언쟁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쟁을 네. 하신 적은 있지만 네. 싸우신 적은 없습니다. 언쟁은... 김상조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집값이 7월 말부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정책 효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0대 젊은 층들이 비싼 값에 사주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됐는데 그 물건들을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그 매수세라 그러고. 하지만 일부에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를 30대 주택 구매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